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기국가고 슈퍼파워 팀의 장성필, 이성준, 원성입니다. 저희가 만든 로봇은 조정석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는 탐사선입니다. 이 로봇은 실제 행성을 탐사할 때 지면이 울퉁불퉁하면 조정석이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때 조정석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로봇입니다. 이 로봇은 전체적으로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눠져 있습니다. 먼저 수평을 이루기 위해 상단부 위에서 이 축방을 기준으로 이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이 판이 움직여서 수평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또 두 번째로 이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이 상단부 아래에 있는 DC 모터가 회전을 하여 이 상단부 전체를 다른 수직한 축 방향에 대해서 수평을 이루도록 이런 식으로 배열된 상황에서 이쪽 방향 언덕을 타게 되면 수평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언덕을 타게 될 때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수평을 이루지만 언덕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기울게 되어서 조정석은 수평을 이루지 못합니다. 따라서 이에 대한 보정은 상단부 전체를 DC 모터에 의한 온오프 제어로 회전을 시켜 전체적인 수평을 두 가지 축에 대해서 맞추려 합니다. 소리 계속 안 나?